오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통 생명 안전 대책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본회의 안건 중두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로 상정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의 과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준희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여야 3단간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합의와 별개로 민생법안 16개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